아 뭐야 물 마셨어. 10초 남았어. 쉣. 오늘따라 이렇게 마우스가 불편하지. 내가 이 세상을 지키겠다. 죽음을 맞이해라. 전진하자. 채팅이요? 아 맞다 내가 잠시만요 이 채팅이 왜 안나오지? 이 판 끝나고 수정할게요. 챗박스 제가 OBS에 다시 깔았는데 이게 왜 안나오지? 전진하자. 여기까지. 전진하자. 계속 이렇게 싸우자. 준비하는 자는 고맙다. 영들이여, 내 총애를 얻고 싶다면 곡물을 모으거라. 경계는 철저히. 전진하자. 용병이 좀 있으면 요긴하겠군. 캐릭터 왜 이렇게 많이 몰라? 아 빠네 직접해서 몰릴 수 있잖아. 아굴에게 도움이 필요해. 아굴에 지금 뭐하는 짓거리를 해야 돼? 그래 알겠다. 아 이거 게임 아니었어? 너의 악기 여기까지 선택해. 고개치는 겁나 돌아다니네. 개판이네 진짜 얘라. 코보스를 위해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어라. 내 힘 앞에 쓰러져라. 교토는
좋은 치유. 다섯 명은 안 된다야. 아 근데 힐벤이 너무 날카롭게 들어왔어. 실명 피흡이 하나도 안 되는데. 차지하는지 볼까. 그러게요. 이게 그 패시브로 막은 데미지만 정 쌓이는 차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입은 데미지 자체가 차지인데. 패시브로 막은 데미지 설명은 무방으로 막을 때 데미지만큼 쌓여서 데미지 주는 건데. 그림자를 몰아내리라. 뭐 때려 이러면 좋죠. 근데 불방이 되게 낮긴 했다. 65에서 40은 전에 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잘해. 승자에게 영광을. 적들은 약해질 것이다. 가서 쓰러뜨리거라. 예언대로. 도와줘. 죽음을 아, 우선님 어딨어요? 이거 훌륭하군. 우선님 쪽으로 갈 걸. 번개고체를 좀 더 빨리 썼으면은 저도 안 죽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발키리와 함께할 수 있을 거야. 와우. 다 죽고. 빤스러니 빤스러. 저주가 끝나. 이제 내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을 것이야. 시원해. 내 힘을 쓰러져라. 경계는 철저히. 계속 밀어붙이세. 나는 여왕 세아의 차지. 내 무기는 준비되어. 바로 그것이세. 공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선택은 간단하다. 분노의 일격을 날려라. 알겠다. 이건 레차딜이 아니라 실명도 들어간 상태에서 기량 번개고체랑 평타 이것까지 다 터져서 그래. 아 번개고체 드럽게 아프네. 아이스 공감. 훌륭하군.
이게 남격 접종 시마다 체력 3% 데미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현재 체력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. 이 데스를 언제 했더라? 우리가 이겼어. 이제 우린 영원한 친구야. MVP.